안녕하세요, 쇼미더티브의 송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, 짠! 기타 스탠드계 혁명 같은 친구입니다. K&M 스탠드. 얘가 뭐 따로 딱 보면은 별로 특이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이게 이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재질 자체가 정말 러버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게 플라스틱 고무인데 되게 강화 고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전체적으로 이 아랫단하고 그러니까 기타가 닿는 모든 부위가 다 이 강화 고무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변형이 가능한 거죠. 그 모양에 맞춰서 그리고 딱 맞물리는 그런 이제 겉에 이 표면 재질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기타가 쓰러지지 않고 고정이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자, 예를 보시면 이 기타를 세워놨어요. 이렇게 딱 밑에 맞물리고 여기를 딱 세워놨을 때 이 라운드가 기타 4개 라운드와 딱 맞물려서 기타가 움직이지 않아요. 딱 고정된 뭔가 찐득이가 붙은 느낌? 뭐 그런 식으로 기타 고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에서는 지금 이 부분이 기타 스트링을 가드를 해주고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이 기타 넥을 감싸고 있는 모양이잖아요. 근데 뭐 왼쪽으로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놓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막 놓다 보면 그래서 그 양 방향으로 다 놓을 수 있게 이게 넥 홀더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한쪽 면만으로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편하게 어디서든 그냥 이렇게 딱 넣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대신 이쪽이 이제 넥을 받치는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고정이 딱 돼요. 네. 이건 처음에 봤을 때 왜 이게 두 개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저도 그랬고 근데 이런 좀 뭔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거 딱 봤을 때 되게 그렇구나 라는 게 딱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시면 피크 보관함? 피크를 보관할 수 있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피크도 뭐 찐득이 붙는 것처럼 진짜 딱 붙어요. 그래서 안 떨어져요, 거의. 네, 밑에서 이렇게 치지, 들어 올리지 않는 이상, 네, 피크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. 보통 피크 집에 굴러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고, 잊어버리기 일수인데, 이런데 딱 이거 진짜 쓸 데가 있을까 하지만, 의외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 예,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베이스 한번 굴려볼게요, 베이스도. 아래를 딱 잡고, 예, 위에 또 하면은, 거의 고정이 돼요, 고정이. 그럼 얘는 좀 반대로 놔볼까? 그럼 아래를 딱 잡고 위에를 하면 거의 뭐 엄청난 고정력인데? 그러니까 기타 스탠드 하면 기타 스탠드 위에서도 악기들이 막 움직이고 하면서 또 기타 스탠드 악기 부딪혀서 기스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얘는 이제 전체적으로 기타를 보호하는데 왜만 중점을 둔 네, 그런 기타 스탠드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격이 약간 예상을 좀 뛰어넘죠. 29만원. 네. 근데 생각해보면 내 이 깁슨 하나가 400만원이야. 예를 들어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 나중에 이제 깁슨 스크래치 나면 뭐 빈티지면 모르겠지만 나면 이제 그게 이제 중고가 깎인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걸 감안한다 하면 29만원, 네. 내 악기를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되는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접어서 보통 안 쓸 경우나 아니면 이동할 때, 네. 접는 방법이 있는데, 따로, 접는 방법이 있는데, 뭐 따로 버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, 여기 보시면, 푸쉬, 그 다음에 클로즈예요. 따로 없습니다. 얘를 눌러서, 눌러서 그냥 내리면 돼요. 짠. 네.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돼요. 그냥 한쪽에 뭐 구석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든지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. 공간 차지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이거 무게 자체가 3.5kg 정도라서 굉장히 가볍거든요. 그런데 이동할 때도 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K&M 스탠드 내 악기 보호를 위해 이 정도의 스탠드는 다 하나쯤 있잖아요. 네. 갖고 싶으세요? 그럼 가지세요.